저는 이제 봤을 때 트랜스젠더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보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게 되게 많았다고 좀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인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화장실까지 같이 써야 되고 결국 여성부터 희생시키는 선택적인 PCR 아니냐 이것은.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얼마 전에 강의에서 이렇게 질문 드렸거든요. 여자 선생님들 계실 때 선생님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트랜스젠더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제가 아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화장실 쓰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뭔가 막 트랜스젠더 인권을 막 존중해주기 시작해서 막 화장실까지 트랜스젠더 막 들어온다 생각하시지만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이미 같이 우리 써왔고 쓰면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모르셨겠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으면 예전에 이미 생겼어야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중립 화장실에 뭐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월리엄스 연구소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2년간 데이터를 몽땅 모았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인권이 보장되는 도시와 그거 없는 도시 간에 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조사했는데 차이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트랜스젠더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것도 없고 일단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성범죄 저질렀다라는 사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집안의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성중립 화장실에서 여아 성폭행 당해 트랜스젠더에게 이런 식으로 장소로 아예 바꿔버려요. 성중립 화장실에서 뭐 트랜스젠더 폭행 당해 사실은 가해자 시스젠더 남성이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 사건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젠더 인권을 챙기다 보니까 여성 인권 침해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채원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아는 트랜스젠더 동료분은 여자 화장실 갈 때 한 번도 저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자 화장실을 왜 들어와요?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채원님이 계속 당하신대요, 그걸. 그래서 대체 누굴 알아보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화장실을 뭐라고 생각하신지도 궁금한데 굉장히 급한데 화장실 발견 못해서 힘들었던 적 누구나 있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은 카페라도 들어가야 되나 뭐 괜찮나 막 고민한 그러니까 화장실은 우리의 굉장히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화장실이 가져야 되는 미덕은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안전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안전해야 돼요. 근데 자꾸 왜 시스젠더 안전만 얘기해요?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하죠. 트랜스젠더 인권 생각하다가 시스젠더들이 당한다. 실제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겠죠.